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또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곧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 명찰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요셉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신뢰하기 시리즈의 다섯 번째입니다. 오답 인생이 세상의 해답이 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슬럼덕 밀리어네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 안 보셨군요. 네, 괜찮습니다.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스포를 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화 내용이 실화는 아니지만 실제로 인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런 거죠. 인도의 한 슬럼가에 잔말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영화 제목처럼 슬럼덕이니까 슬럼의 개와 같은 정말 슬럼의 개만도 못한 그런 아주 비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잔말이라는 친구죠.
그런데 그가 인도 돈으로 천만 루피, 그 백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억이 넘죠. 그 넘는 상금이 걸린 그 퀴즈쇼에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질문을 다 맞춰와서 결국엔 그걸 타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뭐 서울대 나온 친구도 아니고 하버드 출신도 아니고 어떻게 그 질문을 다 맞춥니까? 그러니까 다 맞추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아 분명 누군가가 도와준 거다, 이거는 사기친 거다 라고 해서 그 다 맞춘 그 자마를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체포된 상황에서 자기가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맞출 수 있었는지 자기가 자라왔던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회상하면서 영화는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주인공 자말은 슬럼에서 자랐기 때문에 매우 가난했고 매우 어렵고 험난하고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떠돌이 생활을 했고 나쁜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붙잡히는 뭐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정말 보통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고 이 정답의 삶과는 거리가 먼, 즉 오답과 같은, 정말 이런 틀린 인생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산 삶이었죠. 왜 부유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뭐 선진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인도의 슬럼에서 태어났는가, 이 태어난 것 자체가 오답인 거예요. 게다가 인도에서도 잘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혀 어떤 좋은 혜택을 받고 자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고난의 연속이었고 오답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남들이 절대로 살고 싶어하지 않는 그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퀴즈에 나왔던 그 질문들이 그의 삶에서는 그냥 사람들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INRI, 이게 뭐냐?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붙어있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고 어떤 순서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였는데 그가 어릴 적에 고아였기 때문에 성당에 갔다가 신부님과 지내면서 맨날 봤던 게 뭐예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맞출 수가 있었던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퀴즈를 다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삶에서 가리고 감추고 싶었던 과거의 아픔들, 또 우리가 오답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놀랍게도 그것이 정답으로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아픔의 근원이 오히려 기쁨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답 인생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요셉은 정말 그 삶 자체가 오답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삶을 요셉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세상의 해답으로, 세상의 해답을 주는 사람으로 그를 바꾸시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41장에 보면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요셉이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아주 극적인 반전의 사건이 오늘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던 계기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두 번의 꿈 때문에 바로 바닥으로 처해졌고 바로 바로가 꾼 두 번의 꿈 때문에 바로 올라가게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도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만 2년이 지났을 때에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뭐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나일 강가에 그가 서 있는데 일곱 아주 살찐 암소가 있고 그 뒤에 아주 흉하고 마른 암소가 또한 일곱 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른 일곱 암소가 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뭐 그런 기괴한 일이 펼쳐진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한 이삭에서 아주 충실한 이삭이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이 역시 나오게 되는데 이 가늘고 마른 이삭이 이 충실한 일곱 이삭을 잡아먹는, 삼키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같아도 꿈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저도 좀 꿈을 꿨는데 심상치 않은 꿈을 꿨어요. 근데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혹시 이상하게 해석을 하실까봐. 근데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잠을 잘 이루진 못했지만 그러나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시작은 굉장히 쉽지 않았지만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이거 불길하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번민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바로 그때에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그가 이제 애굽에 있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꿈을 들려주는데 아무도 해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비서실장과 같은 그 사람이 문득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2년 전에 자기가 잊고 있었던 그 히브리 청년이 생각이 그때 바로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2년 전에 왕계 범죄하여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꿈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니까 바로가 그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수염이 길었었는데 수염을 다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7년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이것을 그냥 이런 의미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요셉은 대안을 제시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풍년의 기간 동안 이 20%, 5분의 1을 수확을 해서 각 성마다 다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이죠. 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왕과 모든 신하들이 야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모두 좋게 여기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되죠. 41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서 총리가 되는 이 부분을 감옥에서 왕궁으로 그러니까 간 것이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Prison to palace. 그래서 감옥에 있던 사람이 완전히 왕궁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의 역전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된 것은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 세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를 세운 이유는 바로 다가오는 흉년을 대처하는 세상의 해답이 되어라 라고 즉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라고 그를 준비시킨 것이고 보내신 것이지요. 자신만을 위해서 그 자리에 결코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근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일에 쓰기 위하여서 요셉을 미리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지난 13년의 고난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아마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13년의 이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뭐가 돼요?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해석. 그 해석된 인생의 의미, 여러분 이 인생의 해석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해석이 되십니까? 고난이 해석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과 어떤 대화를 하다가 한 성도님의 아픈 사연을 들었어요. 결혼에 실패하고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파산을 당하고 질병이 또한 찾아오게 되어서 몸까지 상하게 되어지는 계속 이런 연속적인 고난 이게 뭐냐는 거죠. 그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의 세월을 당시에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인간은 해석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난 다음에 주 안에 머물러 있고 주를 신뢰하는 가운데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비로소 그 하나하나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또한 노예로 일했을 때 감옥에 던져졌을 때에는 이게 뭔지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서 지난 13년을 돌아보니까 아,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해석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이제 그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죠. 그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는데 이 장남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고 차남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가 그 뒤에 51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삶은 정말 힘든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 번성의 때를 위하여 나를 준비시키신 것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두 가지 단어로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비록 이 고난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훗날 주실 이 번성의 때가 너무나 풍성했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잊혀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이것이 뭔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퍼즐을 맞춘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한 전체 그림이 아니라 일부 퍼즐만 들고 있다고 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몇 가지만 가지고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디 들어맞는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만 들고 있다면 하얀색으로 칠해진 혹은 검정색으로 칠해진 퍼즐 뭔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큰 그림 안에서의 퍼즐을 보면 아, 이게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이 비로소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돌아보면 하나님의 모든 그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포이에마, 바로 핸드메이드입니다. 하나님 직접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한 명도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나거나 존재하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소한 일도 그냥 벌어진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유혹하시거나 혹은 누군가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고통을 당하도록 몰고 가시거나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셔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 삶에 벌어질 때에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퍼즐에 검정색 퍼즐이 있어야 할 때를 아시고 허락하시는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두 주간에 우리 금요 성전집회를 통해서 요셉의 세 번의 유혹이 있었고 세 번의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 오답과 같은 인생처럼 보였지만 세상의 해답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다스림의 은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스림의 은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할 때 이렇게 말하죠.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기서 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가 사는 집이 아니고 애굽 전체를 의미하죠. 나라 전체를 다스리라고 말한 겁니다.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날 총리가 된 날 30세. 굉장히 젊은 나이죠. 혹시 30세 여기 계십니까? 30세. 나 30세다. 아, 죄송합니다. 네. 몇 분 계실 텐데 아마 부끄러워서 못 드신 것 같아요. 30세에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었던 애굽의 전체 총리가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뭐가 부족합니까? 지식이나 지혜나 경륜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셉이 30세에 이 제국을 만드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이 41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 요셉이 감당해야 될 일들은 어마어마해요. 일단 풍년의 때에 너무 많이 이 곡식이 거둬졌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카운트하고 세고 관리하고 저장하는 것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체 이 전 온 나라에 벌어진 것이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고도의 훈련과 지혜와 지식과 경륜 없이는 이거 하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48절에 보십시오. 애굽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카운트해야 되죠. 저장해야 되죠. 기록해야 되죠. 파피루스에 남겨야 되죠. 이 모든 일들을 요셉이 주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흉년의 때는 어떤가? 55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그때는 또 흉년이 와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이 곡식을 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한테 줘야 됩니까?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고 어떤 순서로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를 여러분 다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난리가 납니다. 나라 전체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되고 훈련되고 어떻게 보면 검증된 사람이 총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루아침에 감당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야 했는데 지금 사실 요셉이 뭐 그런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죠? 지금까지 감옥에 있었죠? 그가 뭐 학교를 한 것도 아니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총리로 세우실 것을 이미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13년의 기간을 준비를 하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모든 그의 삶에 벌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사람 만나는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이 그분의 인도한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13년을 돌아보면 그에게 매번 주어졌던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다스리고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가 비록 종이었지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 하게 된 일이 뭐였느냐? 보디발의 집을 다스린 일이었죠. 4절, 39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가 종이긴 했지만 이미 이때부터 보디발의 이 모든 집의 소유물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총무로 일을 감당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또한 지혜를 발휘하고 배우게 되어지고 또한 그의 스킬들도 여기서 얻게 됩니다.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일을 잘 감당하죠. 이 기간이 대략 한 11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보세요. 감옥에서조차 그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냐? 죄수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39장 22절이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행정이죠.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자, 그러면 요셉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었고 누군가를 관리하는, 무엇을 관리하는 그런 일이 지난 13년간 반복되었던 일이죠. 그 당시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주어지는지를 요셉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왜요? 훗날 총리가 되어서
이 나라 전체의 행정과 사무와 그 모든 전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그 일을 준비하고 훈련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종으로서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 시기를 그 환경을 다 그를 훈련시키는 것으로 다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그의 은사와 재능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갑자기 어느 날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지난 13년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정확하게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그리고 지난 10년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은 무엇입니까? 아, 나에게 자꾸 왜 이런 일 시켜? 아유, 나는 맨날 이것만 하는 거야 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매우 사소해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의 한번 본질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요셉의 지난 13년간 했던 모든 일의 본질은 누군가를 섬기고 다스리고 그래야 해서 그 일을 잘 보존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애굽의 총리를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일은 뭐였습니까? 양떼를 치는 것이었는데 그 본질이 바뀌어서, 본질이 바뀐 건 아니죠, 모습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데려다가 출애굽하는 자로 삼으셨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암양을, 어린 양을 돌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암양을 돌보던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다. 이런 패턴은 성경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복적으로 시키시고 보내시고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맡기시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어쩌면 우리 앞으로의 10년, 20년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은혜 없이는 설명이 안 되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은혜라는 단어를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를 어떤 동요로 쓰냐면 대충 합시다. 이렇게 은혜로 합시다. 그 뭐야, 그냥 대충 그냥 너무 깐깐하게 굴지 말고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그럴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재능과 힘과 지혜를 주셨으므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반응하여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실하게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해답이 되는 그 인생으로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은혜에 반응한 것이고 매일 섬기고 다스리고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표정을 살피고 어느 것 하나 부정직하지 않게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총리로 세워주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물론 우리 모두는요 이런 총리나 혹은 뭐 정치인이나 어떤 대단한 권력자로 다 부름을 받지는 않습니다. 뭐 그 중에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 중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리고 뭐 하셨어요?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뭐라고요? 십자가. 그게 자신의 사명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다 십자가 져주십니까? 물론 멍에가 무겁지만 나와 함께 지면 가볍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너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면서 각
각각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재능과 부르심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주지 않고 또한 자신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은사는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 그리고 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잘 개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 이상 다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 적어도 하나씩은 다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스리는 어떤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이 가정 총무로서 또는 그 감옥에서 이제는 애굽 전체를 위하여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개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깨어진 세상, 정말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하여서 미리 이것을 예비해 주신 것이지요. 이 은혜를 누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반복되는 패턴이 뭐고, 또한 내가 즐겁게 또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계속 어떤 반복적인 어떤 환경과 장소와 어떤 여건 속에 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미리 총리가 되기 이전에 바로 이 다스림의 은사를 철저하게 준비케 하셔서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뭘 준비케 하셨는가, 어떤 훈련을 시키셨는가? 요셉의 영적, 정서적인 인내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스림은 성령의 어떻게 보면 은사지만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죠.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인내하기보다 조급합니다. 빨리 열매를 맺고 싶어하고 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 조급하다 못해 나중에는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입에서 뭐가 나오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옵니다. 다 우리가 경험해 본 것인데 표정은 나는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부분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굉장히 인내력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다린 걸 정말 못합니다. 시간 약속을 했으면 딱 지켜야 되고 기다리다가 안 오면 그냥 갑니다. 그 정도로 인내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참 저를 궁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너를 기다렸는데 넌 그거 못 기다리냐 이래가지고 목회하는 동안 많이 다루셨어요. 그래서 30분도 기다리고 어느 날은 1시간도 기다리고 뭐 그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인내 없이는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길이 참아 비를 기다려야 된다. 인내 없이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삶과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셉을요 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이 인내를 굉장히 훈련시키셨어요. 야고보서 1장 3절도 한번 볼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왜 요셉의 삶이 이렇게 시련이 많았냐고요? 인내를 위함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인내예요. 근데 인내는 뭐를 통해서 생긴다고요? 믿음의 시련.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혹은 성품을, 그리고 성품은 소망을, 희망을 낳게 한다는 거거든요. 인내 없이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의 삶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굶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과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서 11년 또한 감옥에서 2년을 잊혀진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술 맡은 간장에 의해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그 잊혀짐의 세월 동안 그의 내면에 어떤 것이 형성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고 주를 신뢰하고 주를 바라는 그 인내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시련은요, 하나님의 이 커리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 철저한 이 훈련 과정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정하신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만 2년 후에, 그냥 2년도 아니고 만 2년, 정확하게 2년 딱 되고 나서부터 바로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반드시 그 시간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꽉 찬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고 꿈이 일어났고 바로의 꿈을 이 바로 그때 요셉이 해석을 함으로써 총리가 되어지는 이것이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에스더서에 보세요. 에스더가 이 저기 왕후가 되고 이러고 있을 때 위기가 벌어지고 그때 모르드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때를 위함인 줄 아냐? 너가 여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때를 미리 다 아시고 다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이 성경에 뭐 이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죠. 사실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만 2년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1년의 노예 생활, 2년의 감옥 생활, 총 13년의 과정. 모세는 몇 년? 40년의 미디안 광야. 다윗은 몇 년이야? 다윗 역시 13년의 세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이 기간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저에게도 비슷한 이런 사건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1년을 보냈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만 11년이었습니다. 만 11년. 제가 미국에 도착한 날짜가 2010년 7월 29일. 왜냐면 그 여권에 찍혀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캔자스에 도착한 날짜가 7월 29일이었는데 떠난 날짜 역시 7월 29일. 바로 11년이 지난, 만 11년이 지난 7월 29일에 캔자스를 떠나게 되었어요. 물론 저는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살아야겠다. 이제 뭐 아이들도 다 컸고 제가 뭐 어디 갈 수 있겠나, 그냥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이 교회를 섬겨야지라는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11년, 10년, 이거는 뭐 사실 의미는 없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11년의 세월이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인내하게 하시고 저를 다듬으시고 그나마 조금 사람 되게끔 만든 그 과정의 기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법도 조금 배웠고요, 용서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고, 참아내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찾아가고 라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그때 배우게 된 것이죠. 돌아보니까 이 11년의 세월 너무나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주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만 2년, 만 11년, 만 13년, 만 40년까지 가면 너무 길죠. 어쨌든 그 과정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때가 차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구약과 신약의 한 400년의 긴 공백 기간을 뚫고, 공간과 시간을 뚫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곳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너무 이른 것도 없고 너무 늦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right time, 정확한 시간이고 옳은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요셉조차도 감옥에서 얼마나 있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의 시간들은 결코 여러분 낭비가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통해서 요셉은 더 순결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그의 성품이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해가고 빚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어로 읽으면 좀 더 다가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를 영어로 하면 Waiting is not wasting.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다림을 굉장히 낭비하고 내 인생이 여기서 썩는구나 생각하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 그 시간을 구속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구원의 시간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은 이 인내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어요. 왜요? 이 인내가 있어야만 열매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라고 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인내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를 얻기 위하여서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다리신 것이 인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겪으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괜히 환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뭘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인내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인내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급함과 불평과 원망을 했다면 그 입술을 회개하고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안에 우리 주님의 성품인 인내의 열매가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요셉의 겸손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돌아온 주일 주제랑 겹치게 되는데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답과 같은 요셉의 삶을 세상에 해답이 되도록 정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반드시 다뤄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 빠지지 않도록 뭘 훈련시키시냐면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나이입니다. 30세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대제국의 부통령이 된 거예요. 30세에. 그러면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빠르게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 거의 100이면 100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이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거는 뭐 하나님께 세우신 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세운 뭐예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자가 성공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갑자기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죠.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뽑아달라고 하니까 아유 그래 그러면 한번 골라봐라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그 사울을 세우시게 됐는데요. 이런 준비 과정이 없었어요. 갑자기 왕이 되니까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 마치 반지의 제왕이 그 절대 반지를 이렇게 낀 것처럼 점점 사람이 변해가는 것이죠. 내가 왕인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어지는 일이 이 사울에게 벌어지고 결국에는 재앙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나이에 권력과 어떤 포지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뭐 자랑스러울 수 있고 명예로운 일일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 요셉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교만을 미리 다루시고 겸손케 하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옷을 바꿔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옷으로 설명이 됩니다. 옷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요셉이 등장할 때 뭐 입고 있었죠? 채색옷을 입고 있었죠. 채색옷. 그러니까 채색옷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성취가 된다. 어떤 그걸 상징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 긴 소매 옷이었으니까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그 옷. 그것을 입고 이제 요셉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옷을 입고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이런 옷 없죠? 이러면서, 아, 형들 힘들게 일하지만 나는, 아, 나 일 못해요. 옷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옷을 입고 등장하고, 게다가 도단에 갈 때도 그 먼 거리를 채색 옷을 입고 가는 이런 참 어이없는 이 요셉의 삶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안에는 숨겨진 이 교만의 씨앗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옷을 입고 또 꿈 자랑하고 이 상태에서 요셉이 총리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해져서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애굽의 총리인데 뭐 목소리가 막 변하면서 막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아시고 채색 옷을 어떻게 하십니까? 벗기시죠. 이거는 내가 널 사랑한다는 증거야. 너 그걸 잊지 마. 그런데 잠깐 옷을 벗을게. 그래서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옷을 벗기시죠. 자, 그 다음에 입게 되는 두 번째 옷이 뭡니까? 총무의 옷이에요. 총무의 옷.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이긴 하지만 그 보디발의 집을 다스린 총무의 옷을 입습니다. 아, 무슨 어떤 옷을 정확히 입었는지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가 옷을 뭐 노예 때는 벗은지는 모르겠지만 총무로 일할 때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언제 나와요 그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고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가 아 하면서 유혹하니까 이제 옷을 벗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 옷, 그 옷이 아마 총무의 옷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다른 노예와 다른 옷을 입었을 것인데 그 옷은 종의 옷이지만 어쨌든 총무니까 나름대로 권력의 옷입니다. 그런데 아까 채색 옷에 비하면 좀 떨어진 옷이에요. 좀 세 번째 옷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옷이 뭘까요? 죄수복이죠. 죄수복을 입게 됩니다. 억울한 죄수가 되어서 죄수의 옷을 입어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어떤 행동으로는 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가 다 있단 말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뭐 입 밖으로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성경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요셉도 죄수의 옷을 입으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수복을 입고 지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바로 그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되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갈아입히시죠. 일단 그 감옥에서 나갈 때도 옷을 갈아입고 나갑니다. 창세기 41장 14절이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죄수복을 갈아입고 다른 어떤 옷을 입게 돼요.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갔을 때 꿈을 해몽하자 바로가 입혀준 옷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마포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1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어떻게 보면 성경 인물 중에 이렇게 옷을 자주 갈아입는 사람이 있을까? 패션쇼는 아니지만 이렇게 옷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요셉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데요, 이 세마포라는 것은 그의 인내, 그의 겸손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의 삶이, 성품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옷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이제는 그의 삶까지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제는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죠. 그것이 세마포 옷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지난 13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되었다. 뭐가 되어요? 너가 총리가 되어도 내가 총리네, 내가 하나님보다 높네, 내 지혜로 내 총명으로 이 모든 일을 다 해왔다라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높이는 자가 되었구나라고 입증한 그 결과가 바로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가 요셉을 보자마자 이렇게 물어요.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감옥에 있다가 지금 이제 이 요셉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내 재능을 피하라고 자랑할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너무나 절호의 찬스예요. 왕이시여 제대로 보셨습니다 이러면서 잘 보셨네요 이러면서 그럼 자기 이제 재능을 막 얘기하는 것이죠. 남들 많은 공부하면 뭐합니까? 꿈 해몽도 못하고 졌던 사람들 다 보내버리고 제가 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막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이시여 저 기억력도 못하는 그 술 맡은 관원장 저를 잊어버려가지고 엄청 고생하셨죠. 제가 진작에 이 꿈을 풀어드렸다면 뭐 잠도 못 자고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저런 비서실장을 넣어가지고 고생하십니까? 해고하시고 제 말을 잘 들어보지 이렇게 말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철저하게 요셉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자,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16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섰다 보세요. 이게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했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였을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시험을 다 내려놓고 진짜 그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저에게 없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저는 정말 마른 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철저하게 선을 그어요. 뭘 그은다고요? 선을 그어요. 여러분 선을 잘 그어야 됩니다. 선을 잘 그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조금 하나님이 하신 조금 나도 뭔가 좀 이 정도는 좀 아까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선에서 그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재능이요, 지혜요, 지식이요, 총명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에게로 오는 이 지금 영광이죠. 어떻게 보면 영광, 사람을 높이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교만의 이게 함정이에요. 지금 이게 함정입니다. 의도치 않게 함정이 확 온 거죠. 덫이 확 온 건데 딱 알아차리고 딱 넘어가잖아요. 빠지지 않아요. 왜요? 세마포 옷, 즉 겸손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는 솔로몬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는 그 사도들에게 주셨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얹은 즉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을 왜 저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저만 했나요? 아마 한 번씩은 나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답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의 옷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지혜와 충명과 재능이 다 너의 머리에서, 너의 경험에서, 너의 능력에서 나왔다라고 할까 봐 아직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해서 안 주는 거야.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내가 하나님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말하게 될까 봐 널 사랑해서. 그렇게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우리 모두의 고백인지도 몰라요. 홍트리오 목사님 왔다 가셨는데요,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부흥이 오기 전에 너 뉴욕 가 있어 왜 그러셨죠? 이 부흥이 오면 내가 기도해서 이 부흥이 왔다라고 모든 이 영광을 다 가로챌까 봐 너 잠시 뉴욕에 가 있어, 너가 가면 부흥을 오게 할 거야. 굉장히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요, 제가 거리 돌아다니면서 이거 참 창피하게 핏대 걸고 했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제게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부흥에 대한 모든 영광을 제가 가로챌 수도 있음을 미리 아시고 저를 뉴욕으로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늘 제게 선하십니다. 그분의 페이스북에 쓰신 글이에요. 그가 뉴욕으로 순종해서 떠나고 8개월 뒤에 부흥이 임하죠. 첫 주간에 600명이 회개합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전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그때 페이스북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흥이 시작되었던 설교자 이름 기억나십니까? 어떤 설교자의 그 설교로 부흥이 시작이 됐거든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알려진 설교자가 아닙니다. 이름이 잭 미어크립스거든요. 무명의 설교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글을 쓰셨어요. 놀랍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뭐 대단한 설교를 한 게 전혀 아니고 주목받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설교 마치고도 그냥 예배당을 속히 빠져나갔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한 내용이 급진적 겸손이었어요. Radical humility. 급진적인 겸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셔야 하므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글을 쓰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겸손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권력과 포지션과 많은 영향력을 가져서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미리 뭘 주셨냐면 시련과 환난과 굴욕을 허락하셔서 죄수의 옷, 노예의 옷을 입음으로써 그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때는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왜 이런 옷을 너에게 입히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그때는 전혀 해석이 안 됐는데 돌아보니까 바로 이 날을 위해서 미리 나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은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셨나?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왜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냐면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 놀라운 그 계시와 환상과 그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자고해 줄 수 있는 그를 아시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얼마나 선하신 주님이십니까? 그리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바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해답이 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감옥에서 왕궁으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그런 자가 뭐 요즘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최근에 만델라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27년간 감옥에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그 인종차별하지 말자고 했다가 감옥에 27년간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가 원망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복수를 다짐했습니까? 아니요, 27년간 복역을 마치고 그 돌아와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자기를 감옥에 놓은 대통령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죠. 그리고 온 나라 민족이 화합할 수 있도록 길을 냅니다. 바로 세상의 해답이 된. 원래는 뭐처럼 보였습니까? 오답의 인생처럼 보였죠. 아니, 감옥에 갇힌 인생이잖아요. 오답의 인생처럼 보였지만 세상의 해답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그의 성품을 바꾸셨어요. 인내하고 겸손케 하고 화합케 하고 오래 참고 그런 자로 바꾸시고 대통령으로 그리고 그 나라를 아니 그 세계를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은 오답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그렇지 않아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그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고 그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그리고 정말 주를 따라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 해답이 되어주는 인생. 왜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해답이 되어주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당시에는 퍼즐 같아서 조각만 보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는데 그래서 내 삶에서 벌어진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배반당하는 일, 종처럼 일어했던 모든 순간들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아 하나님은 내게 선하셨구나.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서 나를 낮추셨구나.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시고 인내와 겸손의 옷을 입으셔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해답이 되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9절, 17절에서 25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요셉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신뢰하기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방법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죠.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였으면 창세기는 41장으로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뒷장이 많이 남아있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총리가 목표가 아니었고 더 큰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거든요. 총독이라는 놀라운 그 포지션을 얻게 되는데 그게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세운 것은 중간 과정이었어요. 총독을 통해서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총독이라는 포지션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고 또한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후반부는 단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그분을 닮아가는 진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총리가 된 것은 중간 과정으로서 이제는 그 요셉의 총리직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 백성을 만드시고자 이제 그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청년들도 많이 와 있고 그런데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이런 직업 주세요. 이런 포지션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포지션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뭐 디자이너나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의사나 변호사나 그 자체가 결코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디자이너라면 예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의사라면 바로 그 의술을 통하여서 바로 죽어간 육신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변호사라면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을 공정하게 변호해 주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나 어떤 직업은 결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지션을 어떤 주실 때에는 그것은 수단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온전히 사용해 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그 다음 과정은 뭐냐, 그 다음 스텝은 바로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기는커녕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들에 대한 회개조차, 회개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남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어떻게 이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큰 민족, 그 거룩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줘볼게요. 요셉의 형들이 회심했습니까? 굉장히 애매합니다. 보십시오. 일단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때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형제를,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까? 물론 이 장자 르우벤은 반대했죠. 그래서 요셉을 데려다가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나머지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요셉 저기 애굽으로 팔아 넘기게 되죠. 대부분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신앙인이었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이 동생에게 한 것이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최소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아,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를 했더라면 어쩌면 애굽에 와서 이 요셉을 찾으려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라도 했어야 될 텐데 형들은 그 이후로 애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또, 아, 그래도 이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까? 그리고 이삭의 손자, 또 야곱의 그 아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이 아들인데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사실은 서운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이제 나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뀐 이 과정을 이 자녀들이 다 봤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분명히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들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사실상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깨닫지 못해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영원한 사망의 눈앞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죽은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잠자는 자들은 사실상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지금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갖고 있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봐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를 은밀히 해가는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뭐 한 거예요? 이 요셉을 구덩이에 은밀히 던져놓고 또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요,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이나 더러운 말들을 쏟아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죽은 자들의 또 잠자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형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창세기 37장 20절에 자 그를 죽여 그 한 동의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속이죠. 채색 옷에다가 동물의 피를 적셔가지고 마치 동물에 잡아먹힌 것처럼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둠의 일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지금 영원히 죽은 자들, 즉 이제는 망한 자들이라 다를 바가 없는 상황. 성경은 이들을 잠자는 자들이다, 깨어나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라고 하실 때에, 깨어나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반응을 합니까? 아니면 들어도 마치 듣지 못하는 것처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아예 처음부터 믿은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혹은 믿었는데 믿음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에서 파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서 파손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믿는 자가 이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요 믿음에서 파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데서 시작해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하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파선했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 항해에 비유한 거예요. 믿음은 여정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근데 파선했다는 것은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벌어지느냐? 바로 양심을 버리는 데서 시작이 돼요. 분명히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든요. 양심을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거 아니잖아. 너 그래서는 안 되잖아. 분명히 그것을 듣지만 그것을 계속 무시하면 이 양심이요 어떻게 되냐면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양심에 털이 난다라고 하잖아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그 양심이 무감각해지면 나중에 이 양심을 결국 버리게 되고 양심을 버린 결과가 그 다음에 뭐냐면 믿음이 파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의 담대함이 없으면요 응답받지 못합니다. 뭔가 거리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걸리는 것이 있어요. 이게 양심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있으면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담대함이 있으면, 거리낌이 없으면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거리끼는 것이 뭡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모든 사람에게는 이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모든 사람 안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때 주어진 어떤 특성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의 양심은 마치 해시계와 같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해가 떠 있을 때는 그게 해시계, 시계 역할을 하지만 해가 지면 아무런 역할을 못하잖아요. 이렇게 불안한 것이 안 믿는 자의 양심이에요. 어떨 때는 반응을 하다가 어떨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해도 그냥 침묵합니다. 이게 양심의 불완전한 기능이거든요.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요 이 양심이 소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더 민감해집니다. 이제는 성령이 말하시는 주요 통로가 돼요. 이제는 아주 세밀한 것도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주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 아 주님 제가 죄를 지을 뻔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그런 마음을 품을 뻔했습니다.
이게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감각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집에 공기청정기 있으십니까? 이 필터를 정기적으로 갈아야 되잖아요. 안 갈면 여러분 이제 혹시 한 2, 3년 쓴 공기 필터 보셨습니까? 먼지가 잔뜩 껴요. 센서까지 다 먼지 껴 있어가지고요. 이 기능을 못합니다. 공기청정기가. 그러니까 먼지가 들어와도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잔뜩 먼지가 껴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결과는 나중에는 버리게 되면 믿음에서 파손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이 노예로 팔면서 분명히 그들이 정말 깨어 있었다면 양심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계속 그를 무시한 결과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사실상 파손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형들을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 믿음의 파선 지경까지 간 이 형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즉 그들의 죽은 어떻게 보면 잠든 영혼을 깨우시기 위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잠든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세 가지인데 다 기억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근, 두 번째 거친 말, 세 번째 격리예요. 자, 첫 번째 기근을 통해서 잠든 영혼을 깨우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42장의 시작은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해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언젠 줄 아십니까? 그 앞에 41장 후반부에 보시면요, 흉년이 들기 시작하던 때, 이 기근의 때를 말합니다. 53절 보십시오.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러니까 그때는 흉년의 때예요. 7년의 풍년 기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풍년이 언제 임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되고 나서 1년 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나간 지 23년이 지난 해입니다. 자, 13년의 노예 및 감옥 생활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년의 공백, 그 다음에 7년의 풍년, 그 다음에 흉년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해요. 지금 흉년이 2년째 지나고 아직 5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벌써 지나갔어요. 그러면 총 23년이 지난 겁니다. 요셉의 나이가 40세쯤 된 거예요. 40세. 많이 된 겁니다. 23년이 흘러도 여전히 그때의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형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요셉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23년간 이 범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묻혀 지나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나 보다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두지를 않고 기근을 보내세요. 그 기근을 보내셔서 그들의 죽은 양심, 잠든 양심을 깨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어코 이 형들을 어디로 데려가게 해요? 애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기근이 아니었으면 절대 찾아가지 않을 것이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살기 위해서, 양식을 찾기 위해서 결국 애굽으로 가게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는 별의별 방법을 다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굳이 거기 가게 하신 다음에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 왜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데요, 기근도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 이 기근이 아니었으면 형들은 애굽에 갈 일이 없어요. 일단 애굽이 멀죠. 6주나 걸립니다. 왕복하려면. 그 다음에 오고 가는 길 위험합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갔다가 애굽에서 노예로 잡힐 수도 있어요. 가장 꺼리는 것은 요셉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는 것이지만 바로 기근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1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왜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지금. 아니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데 왜 갈 생각 안 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왜 눈치 보고 있어요? 다 그 사건 알고 있는 거예요. 애굽? 그 애굽?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애굽 마음은 다 아는 내용이 있는 거야. 23년 전에 자기 동생 팔아넘겼던 그 애굽인 거야. 절대 가서는 안 될 그 애굽. 근데 지금 아버지가 애굽을 왜 안 가냐고 막 다그치니까, 안 그러면 우리도 죽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형들이 10명이 가게 되는 거야. 베냐민은 혹시 갔다가 또 요셉처럼 없어질까 봐 얘는 안 된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이 형들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기근이 무엇 때문에 벌어졌다고요? 바로 형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온갖 종류의 기근, 별로 읽어보고 싶지 않은 본문이죠. 정말 야, 기근의 종류가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별의별 삶에서 벌어질 수 있는 기근이 다 나와요. 근데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면 손대는 일마다 안 되고요, 농사도 안 되고요, 소출도 없고 비도 안 오고 전쟁이 나고 도둑 맞고 빼앗기고 건강이 기근, 질병, 정말 온갖 종류의 기근이 벌어집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요. 그게 원인이에요. 자,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를 지켜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다. 물론 모든 기근의 원인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불순종과 죄에 대한 징계로서 이것이 나타나요. 그러나 이 기근의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는 때입니다. 깨우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기근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을 헐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견디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심한 기근을 보내줘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근거를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고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떠한 기근을 만나고 계십니까? 겪고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기 때문에 주신 기근이라면 저를 일깨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근을 왜 보내셨는지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요, 이 기근은요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그러니까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될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이 기근은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크고 작은 일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듣다 보면 그 문제의 원인은 있어요. 뭐 복합적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담임자로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 영혼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요. 하나님, 제가 더 깨어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물론 제가 한 건 아니겠지만 담임자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직접적인 제가 원인이 아니었겠지만 담임자로서 제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 사실 보면요, 듣다 보면 사실 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더 마음을 쓰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결국에는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 담임자에게 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 이 기근을 통해서 저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그렇게 받으면요, 제 영혼이요 더 주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주 앞에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금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기근은 참 안타까운 사건이고 어려운 일인데 한편으로는요 제 영혼이 정결케 되어지는 수단이 되기에 유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시대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죠? 여호수아서 기억나시죠? 몰래 속여가지고 왔다가 알고 봤더니 그쪽 이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냥 안 죽이기로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인 거예요, 몇 명을.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의 시대에 3년 흉년 기근이 임합니다. 다윗의 시대, 사울의 시대가 아니고 다윗의 시대에 흉년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언약은 사울이 깼는데 왜 흉년이 다윗 때 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야.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소위 이 전 정권이 과오를 범한 것을 다음 정권이 고스란히 다 받는 거야. 이런 게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사울을 치시지 왜 다윗에게 그 시대에 흉년을 주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당시 사울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이미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징계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때에 징계를 주시는데 물론 다윗의 잘못은 아닌데 근데 그 흉년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흉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윗아 너 잠들면 안 된다. 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너 늘 나한테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전 세대의 그 아픔을 너의 세대에 준 거야. 비록 너의 잘못은 아니지만 너가 늘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야. 너는 나의 언약이 늘 신실해야 된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늘 마음을 주께로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이 다윗의 때에 주셨구나. 한편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영적으로는 다윗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다윗이 이 문제를 잘 처리한 다음에서야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이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도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이 포로, 다니엘, 이 바벨론 포로로 겪는 것이 다니엘의 죄가 아니거든요. 선조들의 죄입니다. 근데 그 포로의 어려움을 이 다니엘 세대가 겪어요.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다음 세대가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경과 기근 때문에 다니엘은 더 깨어있게 돼요. 기도하게 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니엘 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대요. 다니엘이 자신도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봐요. 놀랍게도 이 포로기를 통해서 이 다니엘 세대는 더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기록 소수이긴 하지만 깨어있는 세대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 다니엘처럼 주님 옆에 나아가서 물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러한 재정의 기근 또한 이런 어떤 육신의 기근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순종과 지체하는 것과 탐욕과 음란과 거짓말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것을 깨우시려고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기근의 때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기근들은 저의 삶의 최악이 아니라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가장 큰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기근의 순간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 나아가게 됐고 제 영혼이 더 주를 갈망하게 됐고 더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근의 순간은 최악의 순간이 아니라 저에게 가장 최고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기근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주요 도구로 삼으신다는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탕자입니다. 탕자.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언제 회심하죠?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심한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14절 보세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무슨 얘기냐면 크게 흉년이 들지 않았더라면 탕자는 회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궁핍에 지면서 비로소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먹었죠? 돼지의 주염 열매를 먹었죠? 먹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못 먹었어요. 돼지 열매조차도 못 먹었다고요. 얼마나 비참한 처지가 된 겁니까?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그것조차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이 먹는 그 음식을 먹으려 했으니 어떤 의미냐면 그가 아주 비참한 처지까지 바닥을 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근 중에 기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제서야 그의 영혼이,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바로 그 기근 중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회개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비로소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크게 흉년을 당하고 난 뒤에서야 깨달은 거예요. 바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아버지께로, 생명의 근원 대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정말 우리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죠. 실제 사건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비유에서 흉년 이후에 탕자가 회심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반복적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잠든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근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근, 환경의 기근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의 양심이 더러워졌잖아요. 아무런 기능하고 하고 있지 못하니까 환경의 기근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시려고 이 기근을 보내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도구예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든 영혼을 어떻게 깨우시는가? 두 번째는 뭐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통해 잠든 영혼을 깨우십니다. 자, 형들이 애굽에 도착해서 이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섭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먼저 벌써 23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기였던 요셉이 많이 자랐으니까 얼굴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게다가 외모가 바뀌었겠죠? 애굽 사람처럼 머리를 밀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싹 밀어가지고 애굽 스타일 뭔지 아시죠? 예, 굉장히 빛나는 스타일 아시죠? 그걸로 싹 밀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요 헤어스타일만 바뀌어도 못 알아볼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싹 밀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옷도 세마포 옷을 입고 게다가 말을 애굽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통역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달라졌지 머리도 달라졌지 외모도 달라졌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요셉은 노예로 팔았지 총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이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바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자, 6절 말씀이에요.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이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어디서 본 장면이에요? 요셉의 꿈에서 봤던 장면. 23년 전에 요셉이 꿈꾸었던 그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 그랬잖아요. 형들이 비웃었죠. 아,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대? 아, 그래? 이러면서 했던 그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 생각해 보세요. 전율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이거 내가 꿈에서 봤던 그 장면인데 막 소름 돋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섭리예요. 하나님 섭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분. 약속을 하시면 바꾸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달라, 꿈하고. 뭐 틀린 그림 찾기처럼 꿈 내용과 현이 벌어지는 게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한 명이 없어요. 한 명, 열 명만 왔어요. 꿈에서는 11개 별이었어요. 11개 별. 37장 9절 보세요.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아, 그 한 별 어디 갔어요? 베냐민이.
아버지랑 있는 거야. 베냐민이 안 왔어. 베냐민을 불러와야 돼. 그게 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형들이 바뀌었나? 형들이 정말 회개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형들의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고 돌이켰는가,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엄한 말로, 거친 말로 형들을 대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들 스파이 아니냐고, 정탐꾼 아니냐고 얘기를 하죠. 7절 보세요. 요셉이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억울한 모함을 이 형들이 당합니다. 형들이 기겁을 하죠. 스파이라고 하니 이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국에서 스파이로 몰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정탐꾼이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왔고 하나는 아버지 아들들인데 우리가 열 명인 이유는 막내는 아버지와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 요셉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서 내가 스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안 온 그 막내가 아버지랑 있는지 지금 이 제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어디로 우리가 말한 동안에 지금 어디 스파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막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맞는 말이 그것도. 왜 막내가 안 와가지고 이런 오해를 받아요. 어쨌든 요셉이 막내는 정말 잘해주고 있는지 막내를 보고 싶은 거예요. 팔아넘긴 거 혹시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계속해서 거친 말로 몰아붙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계속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너희는 정탐꾼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죠. 형들은 억울합니다. 애굽의 총리의 거친 말, 모함, 누명을 지금 받고 있어요.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이건 정탐꾼들 아닙니다. 정말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바로 그들이 사실은요 요셉을 아버지의 정탐꾼이라고 의심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37장에서 요셉이 형들과 양을 칠 때에 아버지한테 쪼로로로 와가지고 뭘 보고해요? 형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보고하죠. 그리고 돌아가면 형들의 입장에서 아버지 표정이 자꾸 바뀌니까 아 이놈이 스파이 짓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탐꾼이다. 이거 아버지 정탐꾼이다. 아니 사실 형들이 잘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누구를 지금 잡는 거야? 요셉을 잡는 거야. 그냥 벼르고 있다가 너 스파이잖아. 너 정탐꾼이잖아. 요셉은 억울하죠. 내가 스파이가 아니고 형들이 잘못한 거네. 그냥 얘기한 것뿐인데 자기를 정탐꾼이라니 얼마나 요셉이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당하고 있어요? 형들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너희는 우리 이 나라를 속이려고 정부를 캐내려고 온 거 아니냐? 이제 그 마음이 들면서 형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때가 생각이 났을 거야.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몰아갔구나. 의심했구나. 억울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있어요?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뭐 소위 애몽한 말로 사람 잡는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해요. 마음이 무겁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공격할 때 마음의 상처가 되기 마련입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해명하고 싶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조곤조곤 글로 써가지고 반박하고 싶죠. 페이스북에 다 공개하고 싶죠. 그런 마음이 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억울한 상황들을 토로하다 보면 분명히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게 분명한데 그거는 아닌 게 분명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게 아니고 그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생각이 나요. 어떤 무엇인가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했던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난 진짜 억울한 일이야. 나는 피해자야, 정말. 하나님 그걸 아시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했던 또 모함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너 이거 결백한 거 나도 알아. 응? 나도 알아. 그런데 너 이런 면이 있었잖아. 너 과거에 수년 전에 오래 전에 있었잖아. 나는 너가 이것을 분명하게 회개하기를 원해.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해요. 아,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친구 참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오해했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을 오해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상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일을 회개케 만드시는 것이죠.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다가 기도하다 보면 이건 또 결백한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들이 또 생각이 나요. 그게 그런 이유가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빛이 쫙 비치면서 우리 영혼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정말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말을 통해서 그게 정말 맞는 어떤 사건을 들춰내므로써 우리를 고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다윗의 케이스죠. 나단이 어느 날 뜬금없이 다윗을 찾아와서 뭐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웬 부자가 양이 많은데 가난한 그 사람이 혼자 어렸을부터 키우던 그 암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쫙 하니까 막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고 어떤 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화가 나서 마땅히 내가 죽일 것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단이 어떻게 하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을 대언하죠. 내가 너에게 부족한 것 없이 다 주었거늘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굉장히 거친 말이죠. 거친 말입니다. 아니 아무리 선지자라도 왕한테 어떻게 그런 거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즉시 다윗이 자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 거친 말이 굉장히 아픈데 우리 영혼을 깨우는 수단이 돼요. 이 나단의 거친 말은 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근데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에요. 의사의 메소와 같이 암을 도려내는 칼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뭐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홍과 영과 뭐예요? 골수, 진로,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의 검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다윗의 영혼에 독이 퍼져가고 있었어요. 범죄하였고 덮었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독이 퍼져가고 있으니까 그 피를 뽑아내기 위해서 독사에 물린 부위를 칼로 도려내듯이 나단의 직원, 비수가 되어서 다윗의 아주 무뎌진 양심에 촥 나르는 거예요. 찌른 거예요, 그 영혼. 양심을 찔렀어요. 그러자 다윗의 무뎌진 양심이 살아나고 깨어나면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사실 이 최고 권력으로 세상을 막 주락펴락했던 이 다윗이요, 이 자신에게 죄악을 이 나단이 드러내지 않았으면요, 사실 다윗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한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파멸이 면치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나단이 사실 살린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다윗에게 거친 말을 퍼부은 나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하단 목사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신하단 목사님 우리 신하단 목사님 갑자기 올 때마다 좀 놀라워요. 무슨 이렇게 좀 무서워. 무슨 말을 하실까 봐. 나단으로서 나단이 주는 자란 뜻이 있지만 양심이란 뜻입니다. 양심. 그러니까 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신
양심이에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아니 그러면 사실은 사울은 어떠냐? 사울에게도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나단이라는 양심을 통해서 다윗이 깨어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죽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나단과 같은 양심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거친 말로 막 그냥, 물론 사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사탄이 막 이렇게 공격하는 말로, 그때 믿음의 방패! 튕겨내야 돼요. 그때는 믿음의 방패를 잘 써야 됩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어떤 건 잘 들어보면 나단,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억울한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깨우시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정말 거친 말로 우리의 숨겨졌던 죄악을 들춰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첫 번째 기근, 두 번째가 거친말, 마지막 세 번째는 격리입니다. 격리. 격리를 통해서 잠든 영혼을 깨우세요. 자, 요셉은요, 이 그들이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막내 아우를, 보내라고 했죠. 16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감옥에 가둡니다. 너희 말을 시험해서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느니 그러지 않냐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래서 이 거친 말에 이어서 그들은 3일간 감옥에 감금, 격리가 됩니다. 이 감옥은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억울한 말로 이렇게 막 정탐꾼이냐고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정말 요셉처럼 이 구덩이와 같은 감옥에 갇히는, 그 똑같은 일을 지금 형들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2년이나 3년 정도 감옥에 있었지만 형들은 단 3일이긴 했지만 그 3일간의 감옥, 이 격리된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무뎌진 양심이 더욱더 깨어나게 됩니다. 이 3일 뒤에 요셉이 그들에게 조건을 바꿔요. 형제 한 명만 남겨두고 나머지가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희들이 다 남고 한 명만 보내라 그랬다가 바꿔서 너희들이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가라. 왜 이렇게 바꿨냐면 양식을 많이 들고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만 가면 양식 얼마 못 가져가잖아요.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과 아버지와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홉 명이 잔뜩 양식을 들고 가서 먼저 살리려고 갔다가 나중에 동생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대신에 한 명은 남아야 된다. 누굴 남겼냐면 제일 못됐던 시몬을 결박을 시키고 그를 묶어둡니다. 이 시몬이 가장 악질이었어요. 가장 아주 주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결박이 돼요. 죗값을 치르는 거죠. 형들은 거친 말로 누명이 씌워지고 3일간 애굽의 감옥에 갇혀서 죄인 신세가 됩니다. 자, 기근과 그 다음에 거친 말과 격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자 처음으로 23년 만에 이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21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23년 걸렸어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장면이 안 나왔는데 요셉이 애걸을 했다는 거예요. 형님들 저 살려주세요. 저 죄 증거 없어요. 저 정탐꾼 아니에요. 스파이 아니에요. 저 제발 저 살려주세요. 애걸 했는데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나님 이 자백을 받고 싶으셨어요. 그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잠들었던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기를 원하셨어요. 잠든 영혼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르우벤이 이런 고백을 해요.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의 양심에 깨어나게 된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이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
정말 차가운 호수의 아주 두꺼운 얼음과 같았던 그들의 마음이요, 조금씩 깨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은혜의 강가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너 그 아들 격리해서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하나님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를 격리시키셨어요. 같이 살지 못하게 하셨어요.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들이 사랑한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가나안 땅, 가족들, 소유들 모든 것에서 격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격리가 되니까 비로소 우리가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지금 격리되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던 것, 어떤 사랑하던 것에서 사람으로부터 격리가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자녀든 배우자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은 격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실 수 있어요. 형들은 몰랐지만 요셉이 옆에서 형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이 웁니다.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왜 울었을까? 이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 그건 다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과거의 아픔이 다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거에 어쩔 수 없이 그 노예 시절 때, 감옥에 있을 때 그 억울한 순간들이 다시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울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형들의 고백, 비로소 아, 우리가 아우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형들이 깨달았구나, 그것이 죄였음을 깨달았구나. 그거를 보니까 눈물이 막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플 때는 울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십시오. 많이 우십시오. 주님 안에서 울 때 그 치유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물은요, 주님의 눈물이고 그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바로 생명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과 거친 말과 격리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일깨우세요. 자, 지금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한 이 요셉의 형들은 사실은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었죠. 근데 요셉의 꿈에 봤던 형들의 모습은 뭘로 나타났습니까? 별들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뭘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의 별들로 바꿔가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럼 별들이 뭐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 그게 별이에요, 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별과 같은 자로 세워나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단지 자신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서 형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한 자로 요셉을 택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단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의 삶에만 갇혀서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잠든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깨우시고 그들을 주의 신실한 백성들, 동행한 자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방황하는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45장 3절이지만 1절에서 17절, 33절에서 45장 3절까지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우리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요셉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신뢰하기 시리즈의 일곱 번째입니다. 은잔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흔들어 깨우시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형들은 그들의 무뎌졌던 양심, 그들의 잠들어 있던 영혼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아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구나 이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무뎌진 양심이 깨어나는 것이죠. 약 22년 전에 동생에게 그들이 행했던 죄가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들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이미 역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요셉은 그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가져왔던 돈을 되돌려주고 풍족하게 되돌려주는 그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형들은 요셉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 요셉인 줄 몰랐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여전히 바로 종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양식으로 수개월을 버팁니다. 꽤 오래 버텼어요. 아마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버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곡식은 오래가지 못하죠. 창세기 43장에 보면 기근이 더 심해지게 되죠. 그 7년의 흉년이기 때문에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사오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형들의 입장은 뭐냐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양식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까지 잡혀져 죽으면 어떡하냐. 이 실랑이가 이 43장에서 계속 벌어지죠. 누가 지죠? 야곱이 칩니다. 결국에는 야곱이 잃으면 잃으리이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잃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포기를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서 형들과 베냐민이 함께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가자 잡혀있던 이제 시므온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요. 이번에는 10명이 아니라 몇 명이죠? 11명이 다 왔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봤던 그 내용이 완전히 이제 성취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요셉이 아버지,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안부를 묻더니 베냐민을 보고 축복을 합니다. 29절이에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베냐민을 보니까 마음의 감정이 북받쳐 올라옵니다. 헤어질 때는 어린 아기와 같은 어린아이였지만 이제는 건장한 청년이 됐어요. 여러분 22년입니다. 요셉이 얼굴을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동생이라고 하니까 아, 내 어머니의 아들, 내 동생, 다른 형제들은 다 이복 형제지만 이 베냐민만큼은 친동생이죠. 그 생각이 났던지 그가 울기 시작합니다. 30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돌아가서 울고. 이 요셉은 굉장히 차가워 보이지만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차가워 보이는 사람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이 많고 정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워 보인다라고 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에 늘 정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마음이 참 따뜻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 아픔을 여러분 공감해 보시기를 바라요. 요셉이 다시 돌아와서 형들에게 밥을 차려주는데 식사를 완전 만찬을 차려줍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형들의 만찬과 그 다음에 이 애굽 사람들의 상을 구분합니다. 이게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하지 않는 어떤 뭐 그런 습성에 따라서 함께 하지 않는 뭐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식사를 차리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게 되는 거예요. 형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여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형들의 나이에 따라 자리를 앉힌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총리가 뭘 알길래 어떻게 우리의 나이를 순서에 따라서 딱 앉혔을까. 제가 봤을 때는 요셉이 힌트를 계속 주는 거예요. 형 나 요셉이야. 나 요셉이라고. 근데 형들은 못 알아봐요. 그래도 못 알아봅니다. 설마 요셉이 총리가 됐을까? 설마 아직 요셉이 살아있을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계속 힌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길 원하노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얼마나 요셉의 형들이 영혼이 어두웠든지 이래도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게다가 베냐민에게만 음식을 5배나 줍니다. 엄청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힌트를 주는 거예요. 얘 내 동생이에요.
그런데도 형들이 못 알아봅니다. 어쨌든 베냐민에게 그렇게 음식을 주면서 온갖 음식이 잘 맞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애굽 음식이라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형의 동생을 향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4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44장에 가면 분위기가 180도 다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 테스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은 가나안으로 다음날 돌아가는 아침 일찍 돌아가는 형들 그 자루 중에 특별히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숨겨두게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거친 말과 격리라고 하는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도 다 시험한 것 같은데 왜 요셉은 형들을 계속 시험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형들이 아직 분명하게 회개한 그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진정 변화했다면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변화가 없다면 회개한 것이 아닌 거죠. 세례 요한이 와서 했던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이런 메시지였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 역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여러분, 회개하여서 합당한 열매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지금 이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들이 양심에 깨어난 것 같았지만 아직 정말 회개한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험은 그들이 요셉에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즉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 요셉이요 말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시험하는 이유는 진정 그 형들이 변화될 수 있고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어져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창세기에서 요셉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없습니다. 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물은 없습니다. 사랑받은 아들, 그러나 배신받은 아들, 버려진 아들, 그러나 높임받은 아들. 정확하게 요셉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주님께로 가까이 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시험입니다. 거친 말과 격리와 기근과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그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요셉, 즉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회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이 계속 이 형들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가혹한 말을 하기도 했고 대우하기도 했고 기근을 주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아오도록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스가랴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이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2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14장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14장 2절이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역사상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 민족들은 순환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기 위하여서 이런 시험을 주시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버려서가 아닙니다. 정반대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깨우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그날이 되면,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나를,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를 찔렀다고요? 하나님을 찔렀대요. 하나님을 요즘 어떻게 찌르냐면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이 범죄의 하나님을 찌른 것뿐만 아니라 누구를 찔렀냐면 바로 예수님을 찌릅니다.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찌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7절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그날이 되면 자신들이 주님을 죽이고 찌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영을 받아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회개와 회개의 영으로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한 것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민족을 내가 버렸느냐, 그래서 이방인만 구원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백성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돌아오는 것이 내 간절한 소망이라고 말씀의 근거에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가 중동의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그 중동의 평화가 오기를, 진정한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은 무기와 강력함으로 오지 않아요. 그는 일시적인 편안은 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편안은 언제 올까요? 이스라엘과 중동의 나라들이 주님을 알 때 오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알 때 진정 샬롬의 평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눈이 가려졌구나, 우리가 그분께 범죄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단지 국가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말하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런 방법을 쓰신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시험하시고 우리에게도 시련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 있어야 했던 이유인 거예요. 형들이 아직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들은 진정 아직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여 그 열매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시험이 예비가 된 것입니다. 자, 형들이 이제 만찬을 마치고 다음날 일찍 돌아가는데 거기 안에 가던 중에 요셉의 종이 따라와서 훔쳐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자, 사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째야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잔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주인이 쓰던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든지. 아, 정말 억울하죠. 훔친 게 아닌데요.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9절이에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래서 조사를 다 하는데 형들부터 쫙 시작하죠. 그리고 다 무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거야. 충격을 받습니다. 발견된 자는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형들이 다 옷을 찢고 다시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의심할 법 없이 모든 것이 잘 되었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 발견된 것입니다. 요셉의 종이 그들을 공개적으로 강도질한 거 아니냐 막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자신이 형들로부터 겪었던 억울함과 또 그 불안을 그들도 겪게 함으로써 그들을 끝까지 진정 회개할 수 있는 자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완전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일을 행하세요. 우리에게 감추어진 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으로 우리를 계속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과 여건은 또 상황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진정 변화되기 위한, 즉 회개해야 되는 그 상황 속으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예전에 내가 처리하지 못했던 그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형들이 다시 성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형들에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일은 어떤 일이에요? 왜 은잔을 훔쳤냐는 건데, 근데 사실 요셉이 말한 바는 이게 아니죠. 이런 일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 나에게 했던 그 죄를 어찌하여 행하였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간접적으로 형들로 하여금 그때 일을 깨닫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잔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때 일이 생각나도록, 그리하여 그들의 양심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죄로 여기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별로 죄로 여기지 않게 되고요, 나중에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담대하게 짓습니다. 이게 뭐 죄인가? 다 남들 이렇게 사는데, 혹은 한 번 정도는 괜찮아. 회개하지 않은 죄가 그렇게 우리를 서서히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도 내게 돌아오는 피해나 어떤 부정적인 결과는 아주 미미할 거야, 별로 큰 피해가 없을 거야 라고 속삭임으로써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죄를 지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거야, 너가 죄를 지어도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거야, 계속 어떤 생각이 들려오죠.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을 낳은 아비가 마귀라고요.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말씀을 바꿔버려요.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죄짓게 만드는 마귀의 농간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 그 장소에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다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다가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처리되지 않은 죄가 어느 순간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게 돼요.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 감추어진 죄는 무엇입니까?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전이 발견되었을 때에 망연자실합니다. 발견되면 죽는다고 했으니까요. 베냐민이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요셉이 은전으로 계획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형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돌아보게 합니다. 기근과 거친 말과 격리 속에서 아, 우리가 아우의 일로 지금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영원히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이들은 그러나 끝까지 회개를 안 했었죠. 예를 들어서 돌아가서 그 야곱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는데요, 사실 그때 그 요셉 우리가 팔아넘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뭔가 깨어나는 것 같다가 말았단 말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같다가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진정 이 죄를 처리하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은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전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숨기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처리하지 않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강이 사라질 때야. 죄 때문에 기쁨과 평강이 사라져요.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회개를 후회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괜히 그랬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쳐요. 그걸로 그거를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요 그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찔렀구나, 범죄하여 하나님을 아프게 하였구나라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고백과 동시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잔을 숨기시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셉이 그들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자 유다가 드디어 한 발짝 더 나와서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유다가 나오다니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제 이 고백을 잘 보시면 유다의 고백에는 모순되어 보이는 점들이 보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안 훔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이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직함이다라는 고백이죠. 이건 진실이에요. 그들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거짓이에요. 그들이 정말 정직합니까?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잖아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잖아요.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돌아볼 때 아, 나는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나같이 참 괜찮은 신앙인이 또 있을까 싶을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신앙인인가, 내가 참 선한 일도 많이 했고 내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 나의 의, 자기 의라고 하는 숨겨진 죄가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내가 다 지켰다 이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켰대요. 내가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감추어진 것이 있었어요. 자기 의의였습니다.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였지만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정직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셨군요. 그때 22년 전에 종 우리 요셉에게 동생에게 했던 그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셨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부정하고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소하시는 검사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의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성령께서 그 죄를 찾아내신다는 우리 마음에 성령을 근심할 때에 성령이 기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다라고 죄인이라고 판결하시는 의로운 판사십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잠들어있던 유다의 영혼이 깨어나죠.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요. 더 나아가서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죄값을 받겠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죄가 그 안에 있음을 그는 아니까, 아, 내가 요셉을 노예로 팔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이제 노예가 되는구나. 내가 그 값을 받겠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유다는 진정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후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더 유다를 몰고 가요. 그것이 17절이에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잔이 발견된 자만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이겁니다. 마지막 시험의 마지막 문제예요. 이것이 왜 이것이 마지막 문제냐, 22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팔아넘기고 자기는 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베냐민만 남기고 형들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할 것인가? 똑같이 아니면 이번에는 안 된다,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 라고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요셉이 굉장히 치밀하죠. 그 형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을 거예요. 형들이 영원히 깨어나기를, 그냥 나 요셉입니다 말해도 될 것을, 끝까지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는 막 눈물이 나죠, 막 지금. 그러나 그 형들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은전을 숨김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과거의 형들은 전혀 동생을 돌보지 않았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동생의 고난과 그 형들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해도 그 마음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냉정하게 팔았던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유다는 이미 떠날 때 아버지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베냐민의 귀환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것은 요셉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아버지, 그 요셉을 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30절 보세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것입니다.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죠. 왜 이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38장에 보면 유다가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잃어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아들이 두 명이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마저 잃을까 봐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미 아들 둘을 잃어버린 경험을 가진 마음 아픈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이미 요셉을 잃어버렸고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그 고통을 아버지가 당한다면 아버지는 견딜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돼. 차라리 내가 남을게.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남을 거야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죠. 그런 죄인이었던 그자가 어느덧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베냐민 자기가 대신함으로써 죄값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33절이에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대신 종이 되어 심지어 죽더라도 내가 대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진정한 변화요,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비롯해서 이 형제들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이 위기 상황까지 몰고 가셨던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합니다. 요셉은 그 마음의 중심이 진정한 변화인 것을 보았습니다. 사죄한 것을 보았어요.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변화를 보고 크게 울죠.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다 물러가게 합니다. 다 물러가게 하고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북받치는 감정, 여러 가지 상황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함께 그러나 형들이 정말 이제는 변화해서 나에게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변화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어요.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다 잊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미 형들을 다 용서한 거예요. 다만 그 형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곳까지 이 상황까지 그가 시험하면서 몰고 갔던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라. 너무 충격적인 반전인 것이죠. 자신의 팔아넘겼던 죽은 줄지도 모르는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다 용서를 했어요. 다 아픔을 다 씻었습니다. 이제 형들이 변화된 것을 보고 이제는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잔을 숨기실 때, 그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제 그것을 숨기시는가? 우리에게 있었던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질 때, 그 이유는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불안하시고 걱정이 되시고 분명히 평안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불안하시고 평안을 잃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만 살펴보면 바로 죄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멀어지면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죄는 우리를 그리고 가정을 서서히 죽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다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또한 자녀와의 관계,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놓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순 뭐예요? 여러분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죄를 가만히 품고 있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받기를 원하시고 끊어내기를 원하시고 회개하여 합당한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은잔을 숨기셔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닫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잔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추어진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이 은잔은 우리의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게 하는 어떤 사건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잔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은잔을 감추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함으로써 나도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했던 일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배제시켰던 죄를 생각나게 해요. 언제요? 우리가 배제될 때에, 은근히 누군가를 따돌렸을 때에,
나보다 더 누리고 가졌다라고 시기했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언제요? 시기를 받을 때에. 그것이 숨겨진 은전이에요. 우리는 사실 요셉이기보다 요셉이 형들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전이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나의 감춰진 죄악을 들춰내시는구나. 내가 요셉의 형들이구나. 내가 유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원의 형제 자매를 때로는 소외시킨 장본인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더 나은 요셉이신 예수님께서 은잔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단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은잔을 쓰시는데 다른 방법도 쓰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시냐면 은잔을 실제로 주십니다. 은잔을 가져라. 아니 나는 은잔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 선물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은잔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하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닭이 울자 그것을 깨닫고 그가 통곡하며 웁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너 나 배신했지. 너의 배에 침몰될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돌아오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시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편에 내려봐라. 고기를 더 주십니다. 고기를 더 주셨다. 무태에서 기다리시면서 떡을 구우셔서 생선을 구우셔서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주님이 나에게 잘해 주실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은잔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삭개오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 어떤 자입니까? 세리장입니다. 부자예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비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욕합니다. 삭개오는 재산은 많았던 것 같지만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었어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가난한 자들의 세금을 편법으로 더 거두어 자신의 배를 불린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도둑이요 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자가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분을 만나고 싶네요. 보고 싶은 겁니다. 누가요? 이 죄인 삭개오가. 그러니까 죄인인데 그 마음 한편에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그가 올라갔죠. 애써 마음속 깊이 감춰졌던 죄가 있었지만 그를 주님께 드러낼 수는 없고 몰래 숨어서 주님을 보려고 하는 거야. 주님이 나를 보면 분명히 나를 정죄할 거야. 죄인이라고 할 거야. 근데 주님을 만나고 싶어.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삭개오를 봅니다. 그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쳐다보시고 이러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이요 수군거입니다. 아니 그 죄인인데 아니 죄인의 집에 간다고. 주님은 그 사람 죄인입니다. 아주 악독한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은잔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너 죄인이잖아. 너 같은 자가 무슨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버지의 자녀야. 이게 은잔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저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은잔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 그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고? 나와 같은 죄인의 집에 오신다고? 주님, 저는 죄인인데 주여 저의 집에 오신다니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8절이죠.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피해를 끼친 자들에게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벌어졌어요? 주님이 그의 집에 왔을 때, 오셨을 때 은잔을 숨겨줘서 너 죄인이잖아 라고 밝히는 방식만이 아니고 오히려 은전을 쥐어주면서 그 자신이 예수님이 은전이 되어서 가시면서 그의 잠들었던 양심이 깨어나고 영혼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더 나은 요셉이신 예수님 가혹하게 몰아가는 방식도 쓰세요. 뭐 때로는 성전 그 앞에 막 뒤집어 엎으시죠. 막 그러면서 막 분노하실 때가 있죠. 뭐 독수리 자식들아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실 때도 있습니다. 숨겨진 은전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은잔을 쥐어주실 때도 있어요. 오히려 더 죄인에게 은잔을 더 쥐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죄인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다니, 주님 저는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레미제라블 아시죠? 장발장의 이야기. 빵을 훔쳤습니다. 죄인이죠. 감옥에 갑니다. 가석방으로 그가 풀렸어요. 그런데 이 자베르 경감은 이 죄인의 본성, 이 버리지 못한다 이놈. 넌 죄인이야. 계속 죄인이라고. 너는 변하지 않았어. 넌 계속 죄인이야. 공의를 상징합니다. 공의. 죄인이 맞아요. 평생 너는 죄수를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장발장의 미리엘 주교를 만나서 그의 집에 가게 돼요. 따뜻하게 그 죄인을 맞이해 주죠. 조건 없이 받아줍니다. 먹을 것을 차려줍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새벽에 은그릇들을 훔쳐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베르 경감 말이 맞았어요. 변한 것이 없었어요. 죄인 맞습니다. 죄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도망가다가 헌병에 붙잡혀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주교님 도망가던 이 죄인을 잡아왔습니다. 이놈이 은그릇들을 훔쳐 달아난 것 아닙니까? 그때 미리엘 주교가 어떤 얘기를 하죠? 내 형제요, 형제요. 내가 당신에게 은초대도 주었는데 왜 은초대는 두고 갔어? 내가 은그릇도 주고 은초대도 주었는데 왜 이건 두고 갔습니까?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로 자랑하십시오. 장발장이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나같이 이런 죄인을 형제라고 부르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은그릇도 모자라서 은촛대를 다 내어준다고 이게 무슨 자비야? 이게 무슨 긍휼인가? 장발장이 거기서 회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에요? 은잔을 쥐어줌으로써 다시는 그런 죄의 삶을 살지 말아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사라를 속입니다. 누이라고 한 번. 또 숨겨요. 두 번. 그랄에 갔을 때 두려워서 죽을까 봐. 거짓말쟁이죠. 겁쟁이죠. 근데 아비멜렉의 왕,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선지자다. 아니,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그는 거짓말쟁이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는 선지자라. 이것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은전을 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선지자로 여기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를 범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내 삶을 지킬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언제 맺습니까? 그 다음에 너의 사랑한 아들을 바칠 수 있겠느냐.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짐을 싸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주저없이 그 아들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마지막 시험에 통과를 합니다. 자신을 선지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셉은 은잔을 숨김으로써 형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더 나으신 요셉이신 예수님도 때로는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영혼을 깨우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탐욕의 죄를 지었는데 사업이 망하면 이거는 은잔을 숨기신 것이고 탐욕의 죄를 지었는데 사업이 더 잘 된다면 은잔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죠. 하나님은 제가 분명히 범죄하는데 왜 사업은 더 잘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형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든지 원하시는 것은 동일해요.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요셉이신 예수님, 더 나은 유다이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잡히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우리의 감춰진 죄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안다. 너가 그 죄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했던 거야. 너를 잃고 싶지 않으니까, 너를 잃을 수 없으니까, 너를 끝까지 사랑하니까. 요셉은 형들의 죄를 다시 묻지 않습니다. 이미 회개 열매가 나타났고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추어진 죄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5년, 10년, 20년, 30년 감추어졌던 죄가 있다면 더 이상 그 죄와 함께 사지 마십시오. 바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를 꺼내놔라. 내 앞에 다 내어놓으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연약함도 알고 있어. 그리고 너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할 거야. 다시는 그 죄에 거하지 않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 나오렴.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을 하십니다. 삶의 은잔이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셔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로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모든 끊어지고 멀어지고 소외되었던 관계가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원형을 회복하고 원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놀라운 저녁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